벌써 시작이 됐어요. 아, 그래요? 양서면에 벌써 현수막이 붙었습니다. 원한 대로 통과 좀 시켜줘라. 강상면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계획 자체를 백지화한다는 게 말이 되냐. 원래 원한 대로 양서면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강상면에서는 민주당 때문에 도로 없어지게 생겼다. 양평에서 민주당은 끝났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네. 중요한 포인트는 양평의 군민들이 이 고속도로를 기대하고 있다가 이게 무위로 돌아가게 되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진 겁니다. 갑작스러운 그 원희룡 장관의 결단으로 동네 사람들이 싸우게 된 거예요. 매우 안 좋습니다. 가장 안 좋은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 같네요. 그렇습니다. 가장 안 좋은 양상.